안녕하십니까. 엑소호스트입니다. 이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보셔야 됩니다. 1번 지진은 이제 대지진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피신하실지,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고지대 어디로 가실지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짐 같은 거 너무 이렇게 막다 싸가지고 대피하지 마시고서는 간단하게 백팩이라도 해가지고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다음에 호루라기 꼭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그 애들 있으신 분들은 애들 어떻게 챙기실지 지금 신경 쓰시고, 다음에, 그리고 저기 그 미리미리 저기 그 어떤 비상 연락말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지도 다 생각하시고, 다음에 그 자전거나 그 저기 자동차를 어렵습니다. 녹과일 같은 경우는 바로 5분, 쓰나미 발령 뒤 5분입니다. 여기 물론 동일본은 25분이었지만 그만큼 시간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바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시고요. 지금 3월 5일 20시 18분 09초에 혼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즈제도에서요. 88번째. 이즈제도하고 오가사와라 제도 같은 경우는 일본 대지진의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진이 났다는 것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오가사와라에서 아마 날 겁니다, 지진이. 이즈제도에서도 한번더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한두번 정도도 파악해서 그 이후에 대지진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 데이터 보면은 지금 이즈제도죠? 여기입니다. 지금 데이터에 안 잡혔던 것이 이번에 잡혔죠? 기존에 다른 것들은 쫙 잡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없죠, 지금. 이것도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두 번째 지진이죠. 3월 5일, 시나 후루카와는 여기, 홋카이도입니다. 4.6.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진원이 깊이 64.4고요. 네, 시나의 후루카와 홋카이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 여기, 시나 후루카와, 그리고 다음에 이 아오모리 그 12월 21일 날그 6.5였죠. 아오모리 하치노에, 그다음에 쿠시로 홋카이도, 그다음에 미사와, 여기는 아오모리 미사와, 그다음에 여기 하치노에, 홋카이도, 여기는 시나이 후루카와, 여기는 홋카이도죠. 예.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셋업이 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발생된 지역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3월 5일 세 번째 지진이었습니다. 뭐 여기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6개월 전에 어떤 지진 학자분이 맞췄던 것입니다. 여기 지진 파악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는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세 번째 지진 여기는. 하지만 실제 현 시점에서 이 대지진의 발생 시점은 이즈제도하고 오가사와라 두 개를 보면 됩니다. 4.7 있었죠. 그다음에 25일 날 그다음 4.8. 2월 15일에 4.3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기 그 화산섬에서 여기입니다.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일본 화산섬 지진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즈제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 있고, 여기 북마리아나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쫙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죠? 저기 그, 아, 저기 그 뭐,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그 뭐죠? 사이판 쪽입니다.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 그 다음에 이즈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이즈제도 동일본 여기 대지진 발생 당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한 일주일 전입니다. 보시면은 이즈제도 4.1, 그 다음에 이즈제도 4.3,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 본인 아일랜드가 오가사와라입니다. 오가사와라 4.7, 또 오가사와라 4.2. 동일본 대지진 발생 한 2, 3일 전부터 시작해서 한 3, 4일, 일주일 곧 터울입니다, 지금. 요건 2월 4일이니까 한달 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즈제도하고 오가사와라가 같이 났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전에 물론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종합해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북마리아나 여기 있고요. 북마리아나, 다음에 오가사와라, 이즈제도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현재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가 한두 번 정도 더 발생 이후에 대지진이 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피라든지 어떤 탈출할 수 있으신 분은 빨리 탈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겁니다.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요. 살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죽고자 하면 죽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